우리가 보통 실물로 봤을 때 길게 느껴지는 사이즈의 자동차들은 보통 리무진인 경우가 많은데요. 버스도 아니고 최대 75명이 탑승 가능한 리무진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 녀석은 길이만 무려 30.5m에 차량 내 미니골프장과 수영장, 그리고 2톤의 헬기가 착륙할 수 있는 착륙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대의 TV, 냉장고, 침대, 전화기 등은 덤이었죠. 물론 수영장이라고는 하지만 보통 펜션에 있는 월풀 욕조 정도의 사이즈고, 미니골프장 도 퍼팅 연습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라고 합니다. 하지만 수영장이나 골프 연습을 차에서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특별한 차이면은 분명합니다. 아메리칸 드림이라 불리우는 이 자동차는 1986년 캘리포니아 버뱅크의 유명 자동차 제작자인 제이 오버그에 의해 제작되었었고, 당시에도 18m라는 길이로 기네스북에 올랐었는데요. 이것을 다시 개조해 100피트, 그러니까 30.5m의 길이까지 늘려버린 것이죠. 1976년형 캐딜락 엘도라도 리무진형을 기반으로 제작 했으며, 너무나 긴 나머지 자동차 앞뒤 양쪽에서 운전이 가능하고 좁은 코너를 돌기 위해서 차량이 접힐 수 있도록 중간에 경첩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차량의 총 바퀴 수는 26개로 앞뒤로 V8 엔진이 장착되어 있는데요. 1976년식의 오리지널 엘도라도 리무진형의 길이는 6.4m 정도 됩니다. 아메리칸 드림은 길이로만 따져도 5대의 엘도라도가 서 있어야 하는 길인데요. 워낙 오래된 차량이고 부품 수급이 어렵다 보니 기존 것에 추가로 6대의 엘도라도에서 각 부분을 합쳐서 제작했다고 합니다. 운송, 자재, 노동에 25만 달러, 현재 한화로 3억 원에 달하는 비용이 들었으며, 지금도 운행은 가능하지만 플로리다 올랜도의 자동차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고 하네요.